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에게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게 되면은 예, 하나님께서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로 찬미하고, 예, 시로 또 이는 예,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이런 말들이죠.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가지고 내 마음으로 읊조려도, 그다음에 적은 소리로 읊조려도 큰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마음의 기도, 마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말들을 받으시고 그 말을 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늘에서 그에게 복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합당한 말을 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추한 말이나 또는 험담하는 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말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죠. 합당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예,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의 그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여차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전했겠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니까 안 죽어. 죽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뭐 걱정할 거 없어. 며칠 있으면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의 말이면 똑같이 맞는 말이지. 예, 그렇게 우리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오라비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비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니까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대.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그 영광 아니겠어? 이렇게 그 있는 말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 내가 죽지 않지. 아직 이렇게 내가 젊고 멀쩡한데 근데 내가 죽을 리가 없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아프긴 하지만 이 아프다가 일어날 거야. 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품는 그런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있는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하니까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있는 그 병은 바로 뭐냐면 그가 죽은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뭐냐면 생각도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응답과 그 다음에 그 생각, 그 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방법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분에게 신실하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다 썩어가지고 뼈까지 다 썩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존재가 오고 가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냐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더듬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거죠.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자가 영광받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지 않을 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 산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적응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길 원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지금 더 어려워요? 응? 나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살이 썩어가서 썩는 냄새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또는 나는 이렇게 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러한 것 가운데 계속해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불의 전차 어제도 불의 전차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 전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돌파가 돼야 되잖아요. 재정 돌파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삶은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정 돌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건강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나 죽으나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줬어요. 불을 떨어뜨려 주고 계속해서 불을 떨어 응답해 주고 또 응답해 준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불이 나를 지금 현재 다루시고 나를 기경하시고 그리고 나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결국에 마침내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매 과정 가운데서 그냥 뭐 예? 아주 그냥 에덴 동산같이 그 열매가 그냥 아주 좋게만 보존되면 모르는데 비바람도 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또 때로는 뭐 짐승이 와가지고 툭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에 붙어있던 열매가 이게 흔들리다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현기증도 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뭐냐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 예,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이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일.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날이 우리가 지금 저녁인데요. 이제 몇 시간 또 지나고 나면 낮입니다. 그러면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밤에 다니면 실족하면은 밤에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밤길을 다니는 게 실족하면은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실족하는 거를 갖다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권장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빛 대신 예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뭐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사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잖아요. 밝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빛인 거죠. 그래서 예,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빛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낮이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기만 하면 네가 예수의 말씀에 따라오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기만 하면 그게 낮이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근데 네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빛을 따라가야 되고 어둠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고 성령으로 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 1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의 일을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누가 아프다 그러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건 제쳐놓더라도 내가 한번 가서 봐야지.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떨거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죽어도 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어디에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때 그때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영에 좀 약간 깊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쩔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지만 거기서 실패합니다. 사람을 봅니다. 실패합니다. 또 환경을 봅니다. 실패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에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순종하기 싫어해요.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에 있는 욕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가지고 거룩하라, 봐라,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쉽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금식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해도 자신에 있는 그 본성과 죄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인간의 정에 매어가지고 하는데 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은 주분하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을 갖고 있으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거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가보지도 않습니다. 살아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굳건하게 믿습니다. 예. 굳건하게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사역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냐면 산다고 하면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살릴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지금에 있는 상황 보면은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인간의 정을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내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닌가? 옥신가 이게 뭐냐면 갈등합니다. 갸우뚱 이리와 이리 생각 저 생각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또 예수님이 오시려나 하고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첫날이 지나갑니다. 둘째 날도 지나갑니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야, 이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랬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썩는 내가 납니다. 예, 시체 썩는 내를 이렇게 맡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는 내가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방법, 예의,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보편성 이런 것까지 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건드리면 거기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영에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도 감당을 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감당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얻어먹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다 깨닫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일만이 생명이지 이 길을 내가 가야지 내가 나의 뜻으로 해서 하나님 일을 망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냐면 나사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 나사로가 좀 있으면 죽을 거거든. 죽는데 죽었다가 이제 냄새나고 막 풀풀 썩을 때 그때 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살려낼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뭐냐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끌어내고자 원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끌어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 보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제는 모든 절망과 고통과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머물러 있는 곳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믿느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안 죽으셨나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좀서 꼴깍까지 죽기 일정 일보 직전인가요? 괜찮아요. 예. 근데 그때도 주님 안 오셔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죽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펄펄 나요? 그럼 그때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있는 그 영에 있는 큰 법칙은 인간에 있는 것으로 깨닫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뭐하면 이렇게 해라 딱 몇 마디 안 하시잖아요. 음성 들어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믿고 가라 이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 믿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뭐냐면 그분과 친숙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어. 믿냐? 말 안 해도 있으니까 그냥 믿어.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연결고리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돌을 옮겨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때때로 몇몇 때때로 소수의 신앙인들은 뭐냐면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넋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게으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태합니다. 여러분 가장 나태하고 가장 게으른 사람 뭐예요? 빠릿빠릿하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마당도 쓸다 뭐 하다가 7시 그쯤 되나요? 출근하려면? 출근해요.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요. 그래 돌아와요. 열심히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예배 주일 성수하는 그 사람보다도 주일만한 썬데이 신앙보다도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뭐냐면 나태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있는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돌문이 있는데요. 그 돌문이 뭘 어디를 가로막고 있냐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이 돌문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딱 해가지고 천군 천사에게 좀 돌 좀 옮겨놔. 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왜 천사가 옮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문을 옮겨놔라 이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돌아 옮겨놔라. 아니면 예수님 그냥 이렇게도 되고 그냥 마음만 드셔도 될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만드세요. 돌물을 옮기는 거예요. 돌물을. 가가지고요. 돌을 어떻게 내가 옮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운명론적으로 해가지고 뭘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을 그거를 뭐냐면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저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사로 이거 한 거 다 칭칭칭 벗기고 그 다음에 다시 물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뭐하고 이런 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나사로한테 가서 선포기도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다 응답을 갖고 왔어요. 응답을 다 갖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일을 시켜줬어요. 뭐냐면 돌물을 옮겨놔라. 돌물을 옮겨놔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돌물은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 뚝딱 떨어져가지고 뭔가 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바라지 말고 내가 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먹고 그러면서 건강도 좀 유지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맨날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건강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기 반찬 넣는다고 건강 유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응답, 저 안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내가 그 돌문 가로막혀 있는 그 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 어떻게 돼요? 굴리는데 금방 딱 해가지고 팍 던져요? 예? 슈퍼맨이에요? 그렇지 않죠. 돌문을 올라 낑낑 매고 하나하나 해야 돼. 하나하나. 돌이 굴러가려면 돌이 있다 금방 해가지고 뚝하는 게 아니라 돌문을 굴릴 때 하나하나 굴려야 돼. 하나하나. 굴러가는 것까지 내가 힘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내게 맡겨진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보여주시는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중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돌 그게 바로 뭐냐 돌문 하나 굴리는 거 돌문 하나 굴리는 거 거기 뒤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문을 굴리려고 해도 돌문을 안 굴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 응답 왜 안 해주시지? 여러분 돌문이 굴러가야 응답이 와요. 돌문이 굴러가야 응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그마한 것 하나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돌 그 돌멩이를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는 근데 이 돌문이요 보니까 엄청 커요. 혼자서 밀으려고 하면 삼손이 와야 밀릴 거예요. 삼손. 예. 이 돌문을 굴려하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람 혼자 있는 걸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럿이 합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돌문을 갖다가 혼자서 막 굴려고 해봐요. 안 굴러가요. 정말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굴러가요. 삼손이 오면 진짜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굴러가요. 2년이 돼도 안 굴러가요. 3년이 돼도 안 굴러가요. 예수 믿고 응답을 왜 못 받냐고요. 왜냐면 돌문을 안 굴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혼자서 낑낑매가지고 독불지 않고 독단주의 신앙을 갖고서 그리고 나 연합할 줄 몰라요. 예.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문을 갖다가 혼자 그렇게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저까지 돌문을 한번 굴려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연합해서 돌문을 굴리면 쉽잖아요. 그 돌문을 굴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돌문을 굴려놔라.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문을 굴러갔나요? 그게 아니라 그 돌문을 순식간에 굴러갔어요. 왜 그래요?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나도 혼자 뭐하고 뭐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일하셔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 예수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성령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뭐야 내게 영광 돌리자는 아버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열 개 주셔요. 이게 그 영광을 주시는 완전히 그냥 뭐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돌물을 굴리라고 하는데 안 굴러가요. 문제는 산뜸이 같은 돌물 굴려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하나님은 내 목숨같이 살아가라는데 그것 가운데 불순종합니다. 예. 불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돌문이 1년이 가도 안 걸려요. 2년이 걸려도 안 걸려요. 나사로가 다 썩었어요. 나사로가 다 썩었어 완전히. 이제 냄새 나는 게 아니야. 나사로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뼈까지 다 그냥 으스러지려고 그래. 나사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주 지치겠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계세요. 나 그냥 천국 갈래요. 아우 저 돌문 굴리는데 저 돌문을 굴리는 저 사람들 도대체가 이기적이라서 아니 왜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연합해가지고 돌문 굴리고 금방 굴려갈 텐데 저 돌문 하나 굴리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나 언제까지 썩어야 돼요. 응답은 말하다 보니까 또 웃겨 그죠. 응답은 돌문을 굴릴 때 응답이 돼요. 돌문을 굴릴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나 혼자서 정말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계속 뭐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된 자들에 있는 그 모아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있는 그 돌문이 빨리 굴러간다는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대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대형성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다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지대형성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대형성은요 불이 떨어지는 게 아주 그냥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마음만 이렇게 딱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요. 그냥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건요 하루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큰 집회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큰 집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혜도 좀 올 것 같잖아요. 여기 TV를 여기 큰 걸 해놨어요. TV를 큰 거 해놔가지고 강대상도 되게 많이 보이죠. 예, 그렇죠. 예, 전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TV를 큰 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 틀어놨어요. 근데 뭐 집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데 기름 부음 하늘의 불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불이 없는 건 뭐겠어요? 축복권이 그만큼 없는 거죠. 목사로서의 있는 권세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고 꾸어주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목회자도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축복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남자 원장님이신데 오래된 원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별하지 못했겠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별하는 데는요, 예, 적자는 프로입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형성에 있는 멤버님들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늘께서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왜 그래요? 그만큼 헌신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됐기 때문에.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있다 아멘. 근데 찬양을 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을 하다 하면 불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목회자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은혜는 이 은혜고 정은혜는 정은혜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섬기는 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고 똑같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어야 돼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요. 매출을 하는데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아. 왜 그러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후퇴해요? 그런데 거기다 더 후퇴해요? 아이 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겠지. 여러분 그 고난인데 3년도 똑같아. 3년 더 후퇴 있어요? 여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푯대를 향해 전진해 가고 앞을 향해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쟁기 잡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뒤로 돌아보면 남기는 게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재정상 똑같아. 아니면 더 나빠. 예, 나에 있는 모든 게 굉장히 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빨리빨리해가지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고 한 기도에 부지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도 일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형성에 있는 기도가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놓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게 무언 줄 알고 놓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정말 힘있게 해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잠깐씩은 기도하죠. 잠깐씩. 근데 옛날에는 또 기도했었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든 거예요. 야,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돌문이 있는데 그 문제를 왜 내가 혼자서 그렇게 돌문을 굴리려고 합니다. 굴리려고 합니까? 영적 파워가 우리 시대형성에 있는 멤버들은 얼마나 강해요? 보통 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힘으로 김홍수 목사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기도하는 그 힘과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둘이는 한 두 명만 밀어도 그냥 다 돌면 날아가. 예, 두 사람이 합점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예, 세 사람이 하면요 상견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멤버님들이 몇 명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 이 시대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시대인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거에 뽑고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되면 놓겠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5대 왕국대조를 연결하고자 하는 게 저희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냥 나 혼자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그걸 알았더니 주님께서 옳거니 네가 해라 그 불을 주세요. 그 불 받은 만큼 하겠죠. 불에 불을 더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은 현실로 다가 나올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500배는 더 좋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도 500배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꿈과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 개척교회 했으면은요 야 됐다 이 정도면 그래도 크게 한 거지. 아 여기 오면은 뭐 그렇게 괜찮아요. 예 유럽풍에 있는 뭐 멋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도님 채워지고 그냥 여기서 아름답게 목회하겠다. 여러분 저의 꿈은 이런 꿈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꿈꿔왔던 그런 꿈은요 전 세계 5년 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가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가고자 원하는 그런 저의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냐고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불을 떨어지는데 하나님 안 이루시겠냐고요. 저도 때때로는 약간 깔아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뭐냐면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면 또다시 예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멤버님들이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와서 응원해 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아요. 가장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도 있지만은 예 자녀들도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겸손 청년 같이 열심히 하고 그래야 저도 위로를 받죠. 그렇잖아요. 코빼기도 안 비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있는 멤버님들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뭐 지금도 스트리밍에 하사라님은 손가락 그냥 쥐나도록 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저를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다 유명 원사님 저 멀리서 예? 저 시흥시에서 왜냐면은 좋은 그 저기 좋은 마차 타고 왔어요. 그게 뭐더라 그게? 외제 마차예요. 요즘에 외제 마차 아주 그냥 그거 타고 오셨단 말이죠. 또 예, 빅토리아님 참 멀리서 아주 긴 차 타고 왔어요. 엄청 커요. 예, 무척 긴 차를 땅굴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멀리서 왔단 말이죠. 예, 우리 겸손 청년도 여기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그 열심이 왜냐면은 나에게 이거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힘에 있는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돌 굴리고 싶어요. 내 돌을 굴리고 싶으면 시대 형성 스트리밍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여러분 그게 가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발에 부딪히지 않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헤어져요. 먹을 거 있어요? 충분해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 어떻게 돼요? 법궤 들고 가죠. 법궤 들고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들고 가는 삶.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세웠죠. 여호수아가 주호수아 예수 아니에요. 또 예수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따라가는 삶,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는 돌짝밭 신앙을 지나가는 그런 삶. 예, 내가 있는 거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놓고 가세요. 생활의 재료 염려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돌진해 가는 삶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밭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한테 들어갔더니만 어떻게 좋은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때부터는 뭐냐면 나의 지경이 생겨요. 나의 있는 바운더리가 생겨요. 내 바운더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다가기 위해서 돌면 혼자 굴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돌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찬양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본인이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견디다 못해 얼마나 쓰러졌겠냐고요. 불쌍히 여겨져 구원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쵸? 근데 그 힘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세 개가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맞설 수 있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죽어서 냄새가 나야 됩니다. 냄새. 여러분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죽은 지 나흘이 또 시체성도 펄펄 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 육체가 다 썩어. 이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너의 육이 그렇게 다 펄펄 썩어가지고 아예 쓸데없게 다 썩어가는 그런 육체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육체에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바로 뭐냐면은 벗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 썩어버려요. 예, 썩어져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떠가져 썩어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썩어짐이 새롭게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펄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직도 죽어서 죽지 않아가지고 꼴딱꼴딱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그 병은 고칠 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죽어야 주님께서 만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오늘부터 이제 나사로 같이 다 썩어 죽어가 다 썩어가지고 무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있는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있는 마음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연합되지 못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먼저 될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육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아주 육의 냄새가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그 육의 냄새가 뭐냐면 썩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에서 완전히 썩는 아주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 이제는 그 육의 냄새가 더럽게 막 다 썩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맡을 때는 고약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이 볼 때는 야, 그러고서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의 향기를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님께서 냄새를 맡으셨는데 어떤 냄새를 맡으셨어요? 나사로가 썩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썩는 냄새를 이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냄새를 바꿔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노와 여금 믿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살아난 자를 보고서. 나사로를 보고 살아난 걸 보고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육체적인 것들이 썩어 죽으면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도 믿어요. 그러한 신앙이 있는 모습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요. 아,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죠. 그 안에서 뭐냐면 썩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썩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간다면 내가 있는 나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성결과 성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과 성화가 굉장한 위력과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결과 성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은 하늘의 위치가 주어져요. 하늘의 위치 엄청나요. 하늘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천국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천국을 받으면 됐지 뭘 더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받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땡 하면 되지. 그러면은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고 그래도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그냥 금방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실 것 같으면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정이 되는 것은 하늘의 위치가 달라져요. 상급이 달라져요. 이 권세가 달라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도 뭐 다스리고 뭐 서로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권세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내가 썩어짐으로 하면 거룩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거룩의 권능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면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뭐냐면 그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학교에 가서 가르칩니다. 대학에 가서 가르칩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고 깨우친 사람이 영에 있는 걸 깨우치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내가 어디다 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육에 있는 것이 부서져야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뭐냐 다스릴 수 있는 바운드리가 넓은 거예요. 세계에 보냈어요. 오대학교에 미국에 보냈습니다. 예, 미국에 보냈는데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김우성 목사 예, 저기 해가지고 이제 전수사 시절 때 이거 보면은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석책 벗겨가지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벗겨가지고 이제 전달했는데 중고등 학생인데 나 잘 모르겠네. 그냥 오늘 넘어가 이렇게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5등학교도 나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나에 있는 것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섬김 훈련, 그 다음에 나자짐의 훈련, 자존심 상하는 거. 예, 자존심 얼마나 예전에는요 저한테 조금만 전해도 저도요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막 훈련하시고 그러는데 뭐 야 너 어떤 사람 막 욕하고 그래요.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아주 그냥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섬김 훈련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샥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각구름 이만한 거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시대형성교를 탄생시켰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죽어서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나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털어져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셨어. 나를 봐요. 그리스도 향내를 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무덤 가가지고 뭐예요? 그래요. 뭐 대단한 거 많이 하셨어요? 그냥 딱 말 한마디 던지신다니까요. 나사로여 나와라. 그냥 그거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이 애타고 많이 고생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딱 한마디 나사로여 나와라. 문제는 해결되라. 너 축복받아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해라. 그냥 끝이야. 그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 그분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고 죽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고 거기서 내가 나는 안 맡았지만 다른 사람들 냄새 나가지고 저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예, 이런 모든 레퍼토리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따라가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문을 굴려야죠. 돌문을 굴려야죠. 나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합회가 같이 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근력을 키워서 영의 근력을 키워서 그래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합회에서 같이 돌문을 굴릴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 축복합니다.